안녕하세요, 이지입니다. 자, 오늘 여기 스페인 현지에서 이제 해먹어볼 음식은 뭐냐면,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의 반찬이랑 그리고 분식의 개념으로서의 한 그런 이름이 타파라고 해요. 근데 그 타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은 타파스라고 이제 복수 형태로 말을 하는데, 타파스 중에 하나인 또띠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또르띠아라고 하죠. 그 또르띠아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, 그냥 책만 보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레시피만 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간단하대요. 일단 재료가 감자, 달걀 좀 다수, 올리브유랑 소금, 그런 것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, 그리고 기호에 맞춰서 뭐 하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즈, 양파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 된다고 하는데, 저는 양파랑 하몽을 조금 곁들여 볼게요. 아무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거 조금 깎아 올게요. 요렇게 지금 감자를 잘랐고요. 요거를 이제 또 얇게 좀 작게 자르면 된다고 해요. 이렇게 감자를 잘게 잘랐고요. 요거를 올리브유에다가 먼저 볶아야 된대요. 지금 하나 좀 넣지 마. 올리고, 오, 비주얼 장난 아니다. 진짜 그런데? 어, 또르띠아처럼 됐어. 대박이다. 피자처럼. 와, 잠깐만, 이 정도면은 좀 완벽한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닌가요? 야, 자기야, 비주얼 미쳤다. 짠, 인생 첫 또르띠아. 또르띠아를 직접 해서 먹게 될 줄이야. 자, 일단은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맛이 어떨지 나도 예상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? 왠지 좀 맛은 있을 것 같은데, 자기야? 잘 된 것 같은데? 진짜 잘 된 것 같은데? 일단은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. 한번 드셔보세요. 숟가락으로 조금 퍼가지고. 먹겠습니다. 감자가 뭉쳐져 있는 것도 있었어. 맛있다, 밥. 자기야, 맛있다. 괜찮아? 맛있다. 감자라든지 그런 하몽 같은 거는 그런 거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중간에 좀 헷갈리긴 했는데, 뭐 생각보다 되게 담백하고 짭조름하고 굉장히 짭조름하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맛인 거야. 응. 한국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? 굉장히 익숙한 맛이지. 그치.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스페인 정통식이래. 정통 아침이래요. 이렇게 먹는 게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, 빵 있잖아요.
빵에다가 이제 요거 토마토 소스 좀 바르고 빵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좀 섞고 알리올리 조금만 올리고 방금 전에 만든 요거 있죠? 또 또르띠아를 올려가지고 먹으면은 일반 시중에서 가게 같은 데서 파는 그 핀초가 되는 거지, 그지? 가장 배부른 핀초가 되는 거지. 너무 맛있어? 와, 맛있다. 감자랑 이렇게 올려주시면 진짜 맛있다. 이 정도로 팬케이크처럼 만들어질 거라고 약간 상상은 했는데 직접 만들고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자기가 잘 먹어주니까 내가 요리할 맛이 난다니까. 정말 고마워. 난 잘 먹기만 하면 돼. 쉽네요. 이거 실제 근데 가게에서 먹은 것 같은 그런 또르띠아인데? 거기서도 이렇게 만드나? 그런 것 같아. 이거 나중에 한국에서도 만들어봐야 돼. 여기랑 비슷한 맛이 나. 이거는 누구나 맛있어 할 만한 맛이에요. 익숙하고. 꼭 집에서 한번 드셔보세요.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꼭 한번 해드셔보시길. 근데 드셔보시면 내가 아는 맛인데 이게 맞나? 이렇게 하면 그게 맞아. 우리가 아는 맛이야. 아무튼 저희는 쭈미쭈부였고요. 처음으로 시도한 또르띠아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계속 먹어야 돼.